부산 사는 운전자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진. 이게 뭐지? 그냥 다 퍼져나가라 이런 건가? 부산 사는 운전자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진. 빨간 사춘기 같은 거.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아니 직진해? 아니 직진하지 마. 와 개신기하네. 잠깐만. 부산 사람도 이해 못하는 짤. 이해해주니까 한 것 끝도 없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운전자들만 이해하는 짤들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운전면허가 있고요, 장롱면허고 이종 자동입니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대답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운전자만 이해하는 짤들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있고요! 오빠, 자동차에 무지개 떴어. 집 간당. 언제 도착? 도착. 오빠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레인보우야? 저러고 옴? 무슨 소리 안 났어? 켤 수 있는 걸 다 켰는데? 이게 파란색이 상향등, 초록색이 전조등, 노란색 기름 부족, 하얀색 냉각수 이상, 빨간색 주차 브레이크 켜져 있음. 이대로 달린 거면 엔진에 상당한 무리가 생겨서 뒷타이어가 다 닳고 굴러야 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김. 홀리 쉣! 반응. 나 이거 왜 이렇게 레인보우야? 경찰을 조심하세요. 오늘 주차 겁나 뿌듯하게 했다. 어디? 어잉? 빼꼼? 낚기는 생각할까 벌써 기분 좋아짐. 어? 자리 났다! 어? 이 시간에 자리가 났네? 아싸! 하면서 가는 순간 안녕하세요. 어? 자리 났다. 이건 진짜야.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야! 이거는 진짜 나빴다. 이건 의도가 너무 다분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본인이 당한 다음에 열받아서 경찰을 하나 사서 똑같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당한 거야 본인도. 중고차 파는데 가가지고 경차 제일 작은 걸로 주세요 빨리.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속도로 드리프트 장인.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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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다른 차들 은근 태연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혼자 테넷 찍는다고? 진짜 왜 저렇게 된 거야? 도로 위 착시 현상 보겠습니다. 뭐죠? 뭐죠? 롯데리아 드라이브스루 이용하려고 저기 있는. 자연스럽다 은근히.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 유모차도 차입니다만 딸깍. 산문철 선생님 너무 부럽다 진짜. 항상 레전드가 있으니까 진짜 너무 부럽다 진짜로. 와, 한국인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결말. 저 빨간불에 갔어. 얘도 갔어. 아 이거 경찰차인가? 아 잠복 경찰이야 이거? 암행 순찰차가 있어요. 큰 도로에 종종 돌아다니는데 제네시스로 한대 그거를. 야래 야래, 한국은 택시 뒷문이 자동으로 안 닫힌다고. 아하! 진짜 센스 넘친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사고 났어. 일로 가지 말라고. 트럭에 어떠한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진실! 와 이거 센스 너무 좋다. 근데 바리케이트 온 보겠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야 사고 났어 이 사람. 이분 쓰러져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몸으로. 와 진짜 멋있다. 생명의 은인인데 이거? 와 진짜 감동적이다. 캬,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멋있네. 어벤져스 어셈블 보겠습니다. 어떡해. 어 난리 났어 어떡해. 아 아수라장이다 진짜 이거 어떡해. 앞에 사람들이 다 인력 사무소냐고 하면서 어벤져스 어셈블 하면서 아이 웃기고 훈훈하고 다 하네 진짜. 드랍십에서 내리는 거죠. 다다다다. 야 엄청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렌터카 반납할 때. 빌려줄 땐 이 정도 아닌데 반납할 때는 세상 세상 꼼꼼히.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쫄려. 이 덮어씌워질까봐. 비상등의 기능 중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험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빨리 못 가요. 다 포함됨. 만능 버튼. 감사합니다도 있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보해줬을 때. 이럴 때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로도 누르고. 오만 의미가 다 함축돼 있어. 이거만큼 대단한 거 없다, 진짜. 가장 무서운 문구. 보초 저는.
시중에 파는 초보 운전 스티커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A4용지에 직접 인쇄하는 방법인데 저 새낀 진짜다 하고 스포츠카도 니디에서 서행한다. 초보라고 프린트하지 말고 보초라고 프린트한 다음에 붙여라. 그럼 이제 진짜 폐급 중에서도 SSS급 폐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게 된다. 요거는 이제 진짜 미친 녀석이기 때문에 엮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에 차 탈 때 공감. 진짜 여름에 공기부터가 진짜 사우나 사우나. 스펀지에서 본 것처럼 창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 다음에 타거든. 진짜 뜨거워. 조수석에서 먹으면 맛있는 간식들. 어! 맛있겠다. 난 인절미 먹어야지. 아치! 아휴! 아휴! 아유, 공기가 탁한가?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 없어져. 아, 깜짝 놀랐네. 아, 내리라고? 어? 나가! 조수석이 중요한 이유. 빌어주는. 제발 끼워달라고, 제발 빌어. 역대급 주차 난이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얘는 근데 들어가다 말았냐? 들어가다 만 거는 뭐야? 요렇게만 주차하는 건가 혹시? 어떻게 내리려고. 초보 운전자 공감짤. 처음 올라탄 수소고속. 와 진짜 저가 장롱 면허긴 한데 그래도 좀 몇 번 타본 적 있어요.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명절에 이제 기차를 못 타니까 차로 그냥 간 적이 있어. 그동안 진짜 이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경직되고 편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긴장된 상태. 왜냐면 너무 빨라. 나에게 100 넘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빠르잖아. 난이도 자체는 더 쉬웠던 것 같아. 그냥 쭉 밟기만 하면 됐으니까.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짤. 아, 나 이렇게 보고 있었지. 내가 지켜본 사람 탈락했거든. 그래서 더 긴장됐었어. 나 한 날에. 존나 어이없는 거. 오늘 운전 연수하면서 왕초보를 붙여놨었는데 초보가 바람에 날아가서 왕만 붙이고 다녔다. 짐이 좌회전 하겠노라. 운전자. 그 정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엑셀. 유턴을 누르고 유턴 버튼을 눌러야 핸들이 잘 돌아가요. 유턴할 때. 왜 안에서 도는데요? 어? 뭐야? 물이 여기서 물이 쏴지는데? 뒤에 애한테 물 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날라갔나 봐. 그러면서 그냥 뒷차에 쏘고 있어. 재미로 쏘는데? 어 뭐죠? 휘청 휘청. 헉, 어머나 어떡해. 휘청 휘청 어떡해 어떡해. 휘청 휘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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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 여유 보석?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하지만 재미 쪽 아니고 이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뭐죠? 뭐야? 이 빠빠빠빠 갑자기 불 켜진 거 이거 뭐야? 갓길 주행 바로 보자마자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빵빵빵 빵 빵 사이다 사이다. 이거 앞으로 가는 건데 얘가 일로 갔네. 싱글벙글 운전 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낭만 시대 스릴 넘치는 역주행. 지금 차 지금 모델부터가 느껴진다. 연식이. 역주행으로. 뭐야? GTA야? 아니 이게 뭔데? 아니 너무 지름길인데? 운전 경력 30년 이상만 된다는 고속도로 정체식 꿀팁. 미쳤다. 얘도 놀라가지고. 어 뭐야 씨. 좀 나중에 놀라서 나중에 비켜줘. 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어이 씨 뭐야. 놀란 게 느껴져. 좋아하는 색깔 골라서 주유하면 됨. 한 가지 빼면 몇 백만 원 주유비 낼 수도 있는 아슬아슬 찌릿찌릿 복불복타임. 잘못하면 까나리 액젓 들어간다.
드리프트 기능 버튼, 유턴 버튼,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 이게 자물쇠예요. 비번 1, 2, 3, 4로 하는 게 공룰이지. 1, 2, 3, 4. 부산 사는 운전자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진. 이게 뭐지? 그냥 다 퍼져나가라 이런 건가? 육거리예요, 육거리. 부산 사는 운전자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진. 빨간 사춘기 같은 거.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아니 직진해? 아니 직진하지 마. 아, 도로가 두 개로 쪼갈라지는 거야. 이쪽은 가지 말고 이쪽은 가세요. 뭐 이런 거래요. 와, 개 신기하네. 잠깐만. 부산 사람도 이해 못하는 짤. 이해해주니까 한도 끝도 없지? 어? 좌회전 우회전 말고 무슨 120도 회전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철권이야 뭐야. 아이템 전. 왜? 저거 왜 여는데? 아니 타이밍 뭔데? 너무하다. 어? 1등 하려고 아주 그냥. 엔진 경고 등 싸고 빠르게 수리하는 방법. 엔진 경고 등 떴는데? 그냥. 이제 경고 안 뜸. 보면서 뭐야? 할 일 하는 거 너무 웃기다. 어이 뭐요? 아저씨 반응이 더 웃긴데? 자동차가 침수 시 탈출하기 쉽게 자동으로 창문을 내리는 신기능. 아니 저는 닫고 싶다고요. 물이 차오르고 있다. 창문을 강제 오픈한다. 탈출해라 휴먼. 아니야 그냥 폭우야. 창문 닫아. 판단 내가 한다 휴먼. 빨리 탈출해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운전자만 이해할 수 있는 짤 같이 한번 봤는데요. 운전자만 이해하는 짤인지 아니면 운전 중에 생긴 재밌는 일인지 뭐 아무튼 재밌었으니까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안전운행 하세요. 그럼 안녕. 어때? 오늘 마무리 정말 깜찍하지 않았어? 기분이 좋아지는 짤. 에휴.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